블루투스. 블루투스. 블루투스인데, 블루투스는 맥시머스, 블루투스 맥시머스, 미디어스, 미니머스가 있어. 통틀어서 블루투스라고 할까? 블루투스 그러면 엉덩이 중립이야.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육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안 돼 있다고.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꾸 엉덩이를 집어니까 엉덩이 근육이 망가지는 거야. 대부분의 거의 90% 정도의 발레 선수들이 엉덩이 근육이 거의 망가졌어. 특히 한국에서 한 사람들이 더 심해. 더 이걸 더 집어넣으라고. 근육 모양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엉덩이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. 말도 안 되지, 그치?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 같은 걸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. 또 한 가지, 클램쉘을 하면서 엉덩이 여기 붙은 속근육을 다 일을 한 거지. 그래서 엉덩이가 속근육부터 딴딴딴딴 차지게 된 거지. 뭐가 또 약해졌냐 하면은 밀어놓으면서 여기가 햄스트링이 저기 짧아지게 된다고 했잖아.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햄스트링이라고 얘기할게. 그래서 여기 근육을 발레하는 사람들 사실 여기 근육이 너무 약해. 하도 집어넣으면서 여기가 슈로픈 데 갖고 이 근육을 제대로 못 써. 데드리프트 할 때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햄스트링을 쓴 거지. 그래서 여기가 탄탄해지는 거야.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해요. 얘를 점프해서 랜딩이나 뭐 이 근육이 안 쓰여진 데가 없어.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 뭐냐면 쿼드라셉은 여기요. 허벅지 근육인데 사실은 다리를 들 때는 쿼드라셉은 쓸 필요가 없어. 다리를 들 때는 내가 소외지 근육만 쓰면 된다 그랬지. 이건 사실 물렁물렁 해도 되거든. 특히 알라스콘 갔을 때도 소외지만 쓰면 되는데 이걸 쓰면 안 돼.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해. 왜냐면은 빨리 점프를 하거나